지금 이곳이 김포인데 여당에서 최근에 서울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한 곳이기도 하고 네네네. 상황이 다음 국회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 부탁드리고 최근에 또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제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헌 저지선을 지켜달라라는 회초리 그렇게 말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되면 안 된다. 네네. 그런데 네. 한편으로 조력당에서 개헌 선을 좀 만들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좀 엄살인지 이런 부분 말씀 주시고 최근에 그 구주기 결방 문제가 시끄러운데 이게 방심위의 평소에 어떤 방심위 어떤 심의로 인한 언론의 위축 때문으로 보시는지도 말씀 주십시오. 세 가지 질문 하셨는데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권 관련해가지고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례차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려면 매우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 지역에서 그 각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김포시는 김포시대로 결의를 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해질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일단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전혀 없이 비대위원장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국회에서 결정하는 수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국회에서 무슨 특별법을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법 만든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그 말 자체가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네 제 말 네, 네. 너무 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두 번째는 막 비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법적으로 안 된다 절차 문제 안 된다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나 하면 이 꽃이 그 목련 꽃이 필 때쯤 김포는 서울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목련은 폈을 뿐만 아니라 졌습니다. 지금 벚꽃이 피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저는 촘촘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벌써 목련 졌는데 무슨 얘기냐 아무도 안 물었어요. 저의 추측으로는 그렇게 물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분이 아주 말재주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2024년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그렇게 빠져나갔을 것 같은데 묻지를 않으셨어요. 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최근에 뭐라고 그랬나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포는 사실상 서울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세 단계입니다. 이게 저는 김포 시민과 서울 시민을 우롱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김포와 서울, 김포 시민이 갖고 있는 불편한 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다르게 풀어야 되는 것이지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 법적으로도 사실상 매우 어렵고 사실상 실제 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힘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김포 시민에 대한 기망이라 생각하고요. 결국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백을 했다고 봅니다. 김포는 사실상 서울입니다. 이 말은 못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아까 제가 헷갈렸습니다. 예. 네. 그 개헌 얘기죠. 윤재욱 원내대표 또는 어제 같은 경우는 강릉의 권성동 그 의원이 갑자기 강릉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 또 나경원 의원도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 저지선 운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국민 앞에 군림하고 국민 앞에 오만하고 건방진 태도를 계속 보이다가 국민의 분노가 드디어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을 드디어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한편 개헌 저지선 운운하는 얘기는 이거는 엄살이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즉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개헌 저지선 운운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가 아까 예.
봉명광. 아, 봉명광. 예.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어제 그 얘기를 듣고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는데요. 복면광이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포맷을 달리해서 수출하고 있는 뭐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복면광의 9주년 특별 방송이 그 굿자가 조국 혁신당의 굴을 연상시킨다고 결방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넘불판네!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뭐로 하는 것인지 정말 전 한심하고 그만큼 조국 혁신당이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조국 혁신당이 신경 쓰이고 9번이 신경 쓰이면 전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 9주년 이 9주년의 9자가 조국 혁신당의 9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선거에 국민의힘에 불리할 것 같고 조국 혁신당에 유리할 것 같고 그래서 결방시킨다는 논리에 따르자면 첫째, KBS 9시 뉴스도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9자가 또 문제가 된다면 은하철도 999 노래 방송시키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식이라면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구구단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정말 한심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길래 전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식으로 방송 통제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